이거는 뭐 브이로그도 아니고 시네마틱 영상도 아니지만은 요번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유튜브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공사 일상을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기공사도 있고 기공과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여름에 학수대를 가서 강연하시는 분의 영상을 찍은 건데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시고 너무 유익한 정보에다가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왁스업을 하는 방법인데 NAT 왁스업이에요. 왁스 올려서 찍은 다음에 뭐 카빙을 하는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기초적으로 이 NAT를 머릿속에 잘 익혀두면은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카빙을 하면서 해도 약간 이런 그 이론이 있으면은 훨씬 모양 잡기가 훨씬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왁스업을 하는 영상을 강사분이 하시는 거를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동의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분이 이 영상을 올리는 거를 안 좋아하신다 하면은 제가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네. 제가 중간부터 가서 찍었기 때문에 앞에 거를 못 찍었는데 거의 NAT에 시작할 때는 교두를 먼저 올리고 그 후에 이제 협측과 설측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협측에서 봤을 때 매제할 쪽은 근심 협측 교두에 있는 많이 올려서 오목하게 찍혔는데 이런 오목한 교합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을 상쇄해서 교합점이 다른 데보다 올라갈 수 있도록
대학점에 하나 찍혔는데 이쪽은 후방운동과 축방운동에 같이 연결되는 부위라서 이쪽 대학점 뒤쪽으로 약간 오목한 부위를 만들어서 그런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영상을 해줘야 됩니다. 관찰했던 형태를 여기 최대한 실을 수 있도록 계속 봐가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형태를 완성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교환면 쪽에 좀 자연스러운 그런 교환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깊은 곳과 얕은 곳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놓고 또 각진 곳과 각진 곳이라 하면 이 면에서 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좀 각지게 해주면 크라운이 좀 샤프해지면서 현면 쪽으로까지 어떤 굴곡을 연하게 이렇게 연장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평소에 관찰을 많이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해 나가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이 조각이라는 게 겉으로만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따라한다기보다는 그 이론적인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교합 나침판도 잘 볼 줄 알고 해야 그 모양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론 공부와 조각 두 개 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바이.